여기는 평택 진이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이용객분들의 출행은 캠핑 사이트의 주차장을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차도 등 사이트 이외 지역에 주차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트장 한 대의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방문 차량 등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린의 캠핑 생활의 페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택 진이천 캠핑장에 왔고요. 일단은 텐트 치고 배고파서 바로 떡볶이 해 먹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리뷰를 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진이천이 흐르고 그 옆에 강둑 같은 걸 이제 평평하게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캠핑장이고 그 옆에 이제 휴게공, 놀이공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잔디밭이 엄청 넓게 돼 있고요. 강 건너편에는 이제 레일바이크랑 이제 산책로 같은 거 돼 있어서 약간 좀 사이즈가 작은 한강 시민공원 같은 느낌? 그런 점에서 약간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일단은 생각외로 사이트 넓이도 크고 사이트에 바로 이제 차도 댈 수 있어서 뭐 짐 옮기는 데는 불편한 점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파쇄석으로 깔려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파쇄석 깊이가 별로 안 깊은지 30cm 팩이 끝까지 안 박혀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게 돼 있고, 중간중간 이제 방송이 나와가지고 관리 같은 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제가 온 곳은 이제 구석 부분인데 G의 125번 사이트고요. 바로 앞에 이제 강가가 있어가지고 겨울이라서 밤에 추울 것 같아서 지금 거꾸로 해놨거든요. 뒤쪽으로는 다 강가라서 찬바람 엄청 들어올 것 같아서. 원래 보통은 이제 강가 쪽 바라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은 되게, 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이트 대부분들이 다 강가 쪽에 있어가지고 사이트 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반려동물을 못 데리고 오는 게 단점이죠. 샤워실은 따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저쪽 건너편에 여기 캠핑장 말고 그냥 밥 뭐지 취사만 해먹는 곳이 있거든요. 약간 언덕에. 그리고 밑에 원래 캠핑장 자리 같은 데 잔디밭에 있어서 애들 놀 수 있고 돼 있고, 거기서 샤워장인지 세면장인지 있긴 있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은 2시에 입실해서 11시 퇴실이 좀 걸리는 점. 그래서 제가 한 1시 반쯤에 왔는데 이제 2시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텐트 치고 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나? 매점 같은 거 있는데 이따가 이제 뭐 술 떨어지면, 술이나 음료수 떨어지면 매점 가볼 생각입니다. 고기 구우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화장실도 둘러보고 이제 샤워실도 조그맣게 있고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평지라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게 엄청 좋아요. 시야가 트이는 게 좋고, 이제 저는 일요일 월요일로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주말에 오면 사람 많으면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깔끔해요. 그냥 깔끔하게 이제 괜찮은데, 이제 여름 때면은 여기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여름 때 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되면 그래도 여기 강바람 부니까 시원하지 않을까요? 여름에 다시 와봐야겠죠 뭐.
너무 매워. 일단은 이 로치팬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진이천 캠핑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원하게 뷰도 있고 화장실 깨끗하고 그 매점이 저기 밖에 없나? 캠핑장에서 매점 가기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오늘의 술은 기억 안 나는 위스키 플라스크에 한 몇 개월 묵혀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제 제로콕 타서 먹을 거고요. 이미 아까 한 잔 타서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오늘 캠핑 오면서 오는 길에 캠핑샵 가가지고 뭐 괜찮은 거 없을까 보려 보다가 스노우피크 또 스노우피크야. 스노우피크 엔트리 IGT 그거 샀는데 아까 까다가 그 나무 판때기 그거를 땅바닥에 떨궜어요. 그랬더니 여기 벌써 찍혔어. 찍혀가지고 와 가격도 가격인데 이거 찍혀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엔트리 IGT 저거 단점이 따로 가방이 없어요. 순간 진짜 벙쪘습니다. 가방 따로 사야 되는 사악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캠핑카를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단점은 근데 600W?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600W까지밖에 못 쓰는 게 못 쓰긴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 기본적인 건 캠핑장에 기본적인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차 여기다 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차 대고 이제 뒤에 이제 풍경 보고 강까지만. 이거 외에는 깔끔한 거 샤워장도 깔끔하고 좋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강아지 못돼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1박에 3만원? 평택 시민이면 더 싸게 해줄 수 있고.